우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9,600원, 그리고 비중은 10%라고 하시는데 이 원전 쪽에 주요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올 한 해 동안도 연간 역대 최고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현재 차트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네, 아까 한번 제가 특징주로 설명을 드렸었죠. 이제 이렇게 보시죠. 어떠한 얘기냐면은 이제 캔들을 빼고 우리 다이아만 가지고 한번 시그널도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그 이제 등락을 거듭하는 과정에서의 변동성이 이제 작아지고 있는 구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는요, 올해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급등과 급락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 점점 매도는 이제 하반기 들어와서 6월달 이후부터는 매도는 짧고 그리고 빨간 다이아는 좀 길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파란 다이아는 짧고 빨간 다이아가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어떤 과정 변동성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하락의 변동보다는 상승의 변동이 좀 더 연출되는 이러한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캔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여기 라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됩니다. 1,500원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오버슈팅이 됐던 부분인데요. 본격적으로 움직여 주려면은 1,500원에서부터 1,800원 라인이 이제 안착이 돼 주는 흐름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질문하신 분은 지금도 수익권입니다. 근데 비중을 조금 더 늘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한 뭐 15% 정도 20%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대응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1,500원, 800원까지는 한 15% 정도 비중만 유지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5%는 그러면 한 전체 20%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 15%가 채워지고 그러면 이제 1,500원에 안착 또는 1,800원에 안착이 돼주면서 거래가 실려줄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5%를 더 실어서 20% 비중으로 으쌰하고 올라가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해 준다라면은 편하게 수익 실현하시면 되고 그때 거기까지 못 가고 또 11,000원대 후반이나 12,000원 정도에서 부딪힌다 그러면은 일부 한 2, 30%만 이익 실현하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500원에서 800원 사이에 일단 안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시면서 추가적으로 5%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게 좋겠습니다.